착한 가격 업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품질도 좋고 값도 저렴한 곳을 정부가 지정해주고 지원도 해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인증을 스스로 내려놓는 곳이 많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고 경기도 나빠 착한 가격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었다는 대답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살짝 미선 앞에 보고. 네,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서울 방학동에서 35년째 사진관을 운영 중인 유홍렬 씨. IMF 때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인화지나 모든 게 원가는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20년이 넘도록 증명사진 8,000원을 유지해 정부가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했지만 종량제 봉투 등 일부 물품 지원에 그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동네 주민들을 위해 값을 올리지 않을 생각이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진 본인도 모릅니다. 올려도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수요가 많지 않아요. 장담을 썼고요. 서울시 착한 가격 업소 목욕탕 가운데서도 가장 싼 값인 5,000원짜리 목욕탕 두 곳은 최근 모두 가격을 올렸습니다. 가스비가 올라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7,000원 하셨는데 적자 적자 적자. 안 올리려 배에서도 구조가 날 지경이니까. 지난해 하반기 서울에서만 이렇게 음식, 세탁, 숙박업계 착한 가격 업소 59곳이 취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아예 문을 닫거나 언제 열지 모른다고 통보한 곳이 30개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